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함께 두 선생님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방송 후기가 왔어요. 지난주 방송이 성지순례 그 강요했던 신부에 대한 네. 이야기였거든요. 네, 읽어주시죠. 네. 성지순례 강요했던 신부에 대한 이야기 사연 읽을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 자매는 여행사 사장입니다. 20만 원은요, 저 포함해서 두 명만 안 냈더라고요. 안 낸 사람은 자매 본인한테 하늘에 빚을 졌다고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 신부는 은퇴한 70대 신부이고요. 성령 쪽으로는 유명하셔서 지금도 해외로 전국으로 강연 다니고 있어요. 네.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럴 수가 이 관계가 뭐냐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정보를 네. 좀 더 주셨네요. 해명이 됐네요. 여행사 사장이었네요. 이게 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자매님이네. 네, 그리고 신부도 은퇴한 신부이시고 근데 전국적으로 강연 다니시고 있다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개하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디냐. 네, 어디냐고 좀 고민을 해보고 여기 그 보내주신 사연에 있었는데 저희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뭐 공개를 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근데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누군지 너무 알겠네요. 악마를 지나셨던 분이라 몇 명 없었어. 두 명이야. 사실이어도. 근데 아마 상관없으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그 사연 관련해서 댓글도 좀 달렸습니다. 네.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아유, 공감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미경강님, 믿음으로 포장한 폭력이네요. 악한 영이 있다는 등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는 횡포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K세레나님, 천주교 신자로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정말 좋으신 신부님들도 많지만 그들도 인간의 약함을 갖고 있는지라 직업 종교인 같으신 분들도 덜어 있어요. 자신의 신앙 열정이 과도할 땐 예수님 제쳐놓고 권위주의에 빠지는 분들도 있죠. 가짜 종교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동등하게 헌신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좋은 신부님만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직업 종교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네, 직업 종교인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계형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가짜 종교를 권하는 사회 다음 책으로 내달라고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네. 진님1029님 사랑은 하는데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내요. 네. 이거 가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하는데 왜 안 믿으면 지옥 보내요? 저는 이거 예전부터 종교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봤어요. 당연하죠. 나를 안 믿으면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넌 지옥행이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박이죠. 협박. 그건 이제 가짜 사랑, 가짜 종교라고. 교리와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실상. 종교에 나온 내용도 아니죠? 사이비들이 꼭 저런 것 같고 사랑 협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명언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안 믿으면 지옥 보내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힘을 삼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적자면 머리가 정리하는 제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두서없이 적게 될까 두렵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너무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라는 안심의 말부터. 원래 내성적이고 많은 바깥 활동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제게 사회적 관계는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혼자 하는 일보다 함께 하는 일에 더 흥미를 느끼기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여러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하고 또 새롭게 구성하는 일들을 지난날 즐겁게 해왔던 저였습니다. 점점 더 민감하고 예민한 성향이 되어서 타인이 매우 힘들 때가 많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걸 읽어내고 예상하고 또 어떤 기대와 희망을 늘 사람을 향해 품고 있었던 것이 저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오는 시도를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지난 2년간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무너졌어요. 2022년 4월 대선을 기점으로 몸이 아주 안 좋아졌고 이후 코로나19 감염부터 시작해서 약 부작용,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하혈과 무기력, 알 수 없던 통증들에 시달렸습니다. 면역력은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바이러스도 감염되면서 몸이 바닥을 서너 번 치면서 간신히 살아 돌아오는 반복을 2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어금니도 두 개나 뽑고 몸무게도 늘었다 줄었다. 아무튼 몸과 정신은 엄청 혹사당하며 어느 때에는 깊은 우울과 무기력 속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강 상태는 보통이고요. 이제 산책도 즐기고 밤새 노느라 잠도 안 잘 수 있는 체력으로는 왔지만 마음의 동기는 되려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스스로 단서를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대선 이전에 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본가를 떠나 이사를 했고 뿌리 뽑힌 나무가 어디에서 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방황하는 마음으로 새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도 대학 근방에서 혼자 사는 시기는 더러 있었는데 이번 이사는 아무래도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사를 하려 했나 다시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단서가 떠올랐는데요. 실은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일이었나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머리는 모르는 척하지만 실은 그런 일이었을까 싶더라고요. 이사를 준비하던 것이 12월이면 아버지 상을 치르던 시기는 6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보통의 아버지들과는 달리 좋은 함께한 기억이 손에 꼽을 만큼 가정을 떠나 계셨던 분입니다. 주로 외국에 나가 계셨고 가끔 한국에 올 때 며칠, 몇 주 혹은 몇 개월을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 이때 어머니가 중한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동안 알쏭달쏭했던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이 비로소 매우 잘못되었고 그 진심이 어떤 것인지 그 상황을 통해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워있던 중환자실을 마지막으로 그 뒤 저는 아버지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한번 집에 아버지를 들인 엄마 덕에 아버지를 마주치긴 했지만 현관을 바로 나가려던 제 팔을 붙잡은 아버지에게 이거 놔! 라고 한 말이 제가 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 20대 초반이에요. 상을 치른 것은 그 뒤 15년쯤 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아버지였기에 엄마나 언니도 외국에서 유고를 받아와 안치할 때에도 고통스러워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뭔지 모를 씁쓸함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버려진다는 감정은 이겨내기 어려운 상처라는 말에 울컥하는 저를 보고 이제야 그간 힘들었던 제 아내의 언어로 저에게 들리지 않았던 저의 마음이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에 한번 한국집에 돌아와 며칠을 보내고 가는 게 이어지던 그때 제가 중학생이던 어느 날에는 가장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졌던 때였는데요. 그렇게 또 소리소문 없이 가버린 아버지에 대한 큰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가게 되면 꼭 말해주고 가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정 속에는 버림받은 감정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아버지의 죽음마저 저는 버려진 감정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상태와 감정에 어떤 벗어나기 힘든 늪 속의 저를 무슨 말로 꺼내올 수 있을까요? 뭘 물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라서요. 일련의 일들을 겪은 지금의 제가 10년간 즐겁게 해온 일에 대한 관점도, 사람에 대한 관점도, 삶과 살아감에 대한 관점도 모두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즐거워야 하는 건지, 삶이 기쁘지만은 않은데 어떻게 이 삶을 대해야 하는 건지, 막연하고 막막한 현재의 제 심정을 적어서 보내도 될까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메일을 보내봅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전달이 됐고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15년 넘게 묻어놨던 그런 상처를 지금 직면하신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를 계기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드릴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보다는 우리 신성미 상담사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음 감정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먼저 하시죠. 그래요. 어쨌든 아버님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이제 자주 들르지 못하시고 무려 해외에서 사실상 이제 객사하신 거죠. 객사하셔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이게 그 자체가 우선은 슬프네요. 그 자체도 우선 슬퍼요. 근데 이 사연은 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슬픔이 허락되지 않은 사연자라고 해야 될까요? 슬픈 마음, 물론 슬픈 마음인지 이게 화인지 분노인지 버려진 것에 대한 열받음인지 배신감인지 잘 뭐 구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때는 아빠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뭐 이렇게 가졌던 그런 사이에 아버지에 대한 죽음, 그것도 객사하신 아버지의 죽음,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에서 이분이 이제 슬퍼해도 슬퍼하는 감정이 들어도 이게 뭐지? 내가 이래도 되나?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슬퍼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억 속에서 꺼내신 거잖아요. 아, 아빠 갈 때 꼭 말해주고 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달았는데 많이들 이제 관계를 잘 부모와 관계를 잘 못 맺었던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그런 부모에게서조차도 사랑받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자신을 되게 어렵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억을 좀 잊혀놨다가. 네. 그래서 미워하고 화낼 때는 차라리 에너지가 올라왔는데 내가 그를 원했다니. 그 사람을 원했다니. 그런데 결국 받지 못했다. 이 상실감을 이제 만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부끄럽다? 뭐 이런 감정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색한 거죠? 자기의 존재가 건가요? 너무 슬퍼지는 거인 것 같아요. 이런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을 뻔히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좋아해가 아니라 보통 어떤 때는 이 좋아해란 말이 싫어해라고 말도 하는데 근데 그 안에는 좋아해가 있는 것들을 막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그 이전의 자신의 모습에 굉장한 연민을 좀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막 떼를 쓰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야, 왜 이렇게 뗐어? 이렇게 미워도 하지만 정말 매정하게 하는 엄마한테 쫓아가면서 떼 쓰는 애들 보면 진짜 마음 슬퍼요. 아플 때 있잖아요. 그 마음 공감하면 되게 슬퍼지는데 뭐 이런 마음이 좀 이분이 많이 힘이 빠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빠를 위해 아빠? 아버지 그라고도 표현하셨는데 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만다는 게 본인에 대한 되게 슬픔처럼 좀 느껴지실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사람처럼 안 느껴졌지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되게 많이 먹어도 병으로 볼 때가 있대요. 폭식. 근데 거식도 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너무 밀착돼도 잘못된 관계라고 보지만 이렇게 15년, 20년을 전혀 연락이 없는 거? 나는 절대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독립할 거야. 완전히 막 이것도 사실은 되게 건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꺼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아예 이제 그런 감정을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도 기대가 있으니까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어떤 중요한 대상? 아주 속에 숨겨놨던 중요한 대상에 대한 상실인데 결국 상실은 애도를 해야지만 해결이 좀 돼요. 근데 이분은 이 사람이 애도를 해도 되는 상황, 이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 근데 그걸 인정하려면 자기가 슬퍼져. 그러니까 애도를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좀 만난 거는 되게 깊은 통찰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봤는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아프게 들렸거든요. 뭘 물어야 할지도 막막한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슬퍼, 뭔가 힘들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내 삶은 뭐지? 갑자기 이 현타가 딱 왔다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 글을 쓰신 건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또 글을 잘 돌아보시고 맞아요.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선생님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쭉 한번 해주시죠. 이분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회관계 이런 거를 본인이 좋아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걸 억지로 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내향적인 분이라고 원래는. 스스로 그렇게 맞죠? 얘기하면서. 네. 근데 사회관계를 또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흥미를 네. 느꼈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거죠. 억지로 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 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민감하고 예민한 성향이 됐다. 그래서 타인 관계에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뒤에 이런 식의 원인 설명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걸 읽어내고 예상한다. 너무 이거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을 쓴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눈치 본다 나쁘게 얘기하면 네. 사람들 시선을 의식한다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대와 희망을 향해 항상 품고 있었다 사람들 향해서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받기라든가 관심받기라든가 이런 게 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그냥 그런 기대 이 사람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기대를 품고 하면 별로 안 좋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 아니면 사랑 안 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이 날 사랑을 해줄까 안 해줄까 나를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곤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가짜 사랑 뒷부분 가면 할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이분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좌절하고 믿음에 좌절하고 실망했다 했을 때 이 믿음이 대체로 이거라고 봐요. 기대. 사랑을 줄 것이라는. 나를 어떻게 좀 해줄 것이다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었는데 안 해주니까 실망했다.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예민해졌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가 또 해왔는가 하는 것도 본인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뿌리 뽑힌 나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뿌리가 없다. 이 뿌리, 하면서? 뿌리가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쓸 수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 내가 소속된 곳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를 잃어버린 민족. 그러면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뿌리가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런 얘기를 썼을 때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그 튼튼하지 않을 때 뿌리가 없다 그러거든요. 이분은 아버지 관계가 일단 제일 문제인데 문제는 어머니 관계가 좋으면 이 얘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관계도 좀 검토의 대상이다, 중요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 시선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감정적으로 애증의 감정이 막 뒤엉켜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아요. 정신건강에는. 뭐 독전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투? 원이요? 원. 원은 봤습니다. 투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네,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망작입니다. 네. 그래서 안 봤습니다. 네, 원 보면 처음에 보면 범인이 누구 잘 모르잖아요. 전 그런 영화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게 영화의 의도인데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전 너무너무 싫어요. 범인 안 밝히는 거. 이렇게 미궁으로 빠트려놓고 끝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막 그 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아버지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미해결된 과제. 이 사람, 네. 이 사람 범인이야? 아니면 좋은 사람이야? 이게 미해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이럴 때.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렇게 얼핏얼핏 나오는 거 보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았던 기억도 있고 기대했던 것도 있었고 아버지한테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과연 정리한 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버지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가 안 된다면. 그래서 부모,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머니 관계도 못지않게 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는 어떠했는지. 네. 그로부터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처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시각이 이렇게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독특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죠? 아버님이 그렇죠. 해외에서. 그 뭐, 선언이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통 모르겠는 사이인 거거든요. 이 사연자 입장에서. 거의 대화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프셨다고 하니까. 그런.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상당 부분 정하는 게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한테서 느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소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없다 그래도 어머니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뿌리가 없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어요. 뭐 그러면 편부 편모 밑에 사는 사람은 다 정신이 이상하게 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 관계에서도 뭔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버려진다는 감정 유튜버 보고선 막 울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를 의미한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 그 중학교 때 기억을 의미한다라면 어머니 관계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없었다면 이 정도로 울컥할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자리가 튼튼했다면 관계 아주 좋았다면 과연 아버지의 그 기억이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힐까? 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분이 아버지 관계를 잘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으로만은 안 될 것이다. 다 해야 된다. 어머니와의 관계. 뭐 언니는 일단 뺄게요. 힘드실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 관계. 다 파고들어서 이거 끝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저 선생님 말씀에서 이제 어머니와 관계 같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아빠는 되게 멀리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엄마하고 사실 더 밀착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아빠에 대한. 그죠. 이게 원한도 그리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제 아버지를 드렸다, 이런 표현 같은 거. 그러니까는 뭔가 엄마와 아빠의 관계, 그러니까 아빠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에 꽤나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버려졌다는 기분이 누구의 메시지일까? 이런 것도 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사실 자식을 버렸으면 엄마가 애초에 버려짐을 느꼈을 수 있죠. 이 버려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엄마가 느꼈던 남편이 버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들이 무언으로 혹은 뭐 언어로 실제로 말로 이 사연자에게 이렇게 좀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참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참 슬프죠, 사람이.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보통 죽음은 상실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날 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원래 잘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버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엄마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뭐냐면 상실 잃어버린 거는 결국 내가 가졌어야 잃어버리잖아요. 가진 걸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연자는 정말 아빠를 실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떤 생각과 이 마음에서는 아버지를 정말로 가져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 상실이다라는 것을 아예 떠올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되게 상실한 것에 대한 아픔의 증상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무기력하고 아무도 못 만나겠고 못하겠고 뭐 이런 거. 근데 결국에는 이런 애도는 사람들하고 푸는 수밖에 없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네, 같이 만나고, 네. 얘기하고, 엄마하고 언니도 그냥 아버지 상치로 그냥 거기서 쪽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없게 돼버렸고, 영원히. 분위기가 이거 절대 아버지 네. 얘기 못 꺼내는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누가 아버지 언급만 네. 하면 다 뛰쳐나갈 판이에요. 그쵸.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 사연자가 앞으로 계속 뿌리가 뽑힌 것처럼 살게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아버지에 대한 애도,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엄마에 대한 뿌리를 찾는 거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우리 집이랑 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너무 놀러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혼자, 가족을 안 데리고, 아, 열받아, 지금 생각해도. 혼자 막 그렇게 세계 여행을 막 다니셨어요. 아, 진짜 세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셔서, 외아들인데, 마음껏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딸 내시니까 하든 마든만 키우니까 아. 얼마나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아.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 욕을 엄청 오래 듣고 자랐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설과 뭐 그런 의심들 뭐 이런 것들 들으면서 아빠한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빠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게 한 20대 후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싫어. 아빠는 우리 가족에서 거의 왕따야. 뭐 이런 식으로 언니들도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집을 말아먹으시고 이 모든 이제 현실을 다시 받아들이시면서 굉장히 유해지셨어요. 이제 한국에 계속 계시면서. 가족들한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남는 게 이제 가족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동안 안 챙겨줬던 딸을 막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돼보니까 아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아빠, 예전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아빠가 뭐 안 좋은 일들을 했다. 사실이냐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년 넘게 그걸 믿고 살았어요. 거지. 그래서 그걸 증오하는 감정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이후에 감정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아빠를 그런 이제 좀 무심하고 뭐 그런 면들을 뭐 아쉽고 속상했지만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게 감정이 정리가 됐어요. 그만큼 나쁜 놈은 아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은 제가 보고 판단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엄마랑 언니가 계속 전해오는 이야기.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러니까 주입이 된 거예요. 증오를. 제가 그 아빠를 싫어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랑도 그 얘기를 하고 아빠랑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도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아버지랑 만날 수가 없고 자기의 경험은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 좋은 경험이 많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같이 있는 경험들이 좀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놀러 다니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기억, 좋은 기억도 사실상 경험이 별로 없으니 엄마의 기억에 의존해서 아버지의 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파. 이때가 너무 결정적으로 이게 엄마한테 절대 서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 강한 압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엄마까지 그렇죠. 중환자실을 가셨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얼마나 맞아. 너무너무 네. 중요한 걸 짚은 것 같아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떠날 위기다 그러면 이 사연자가 진짜 위기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잘 안 돌봤나 보죠. 그러면 엄마부터 지켜. 엄마를 살리는 게 나에겐 지금 제일 중요해.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이거다. 네. 마음이 단절을 인간으로 안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정말 다시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해를 하셨잖아요. 맹구 씨는. 네. 용서도 하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리했잖아요. 네. 이분은 그걸 놓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 속에서 딱 맞춰가지고 터지는 건데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조조가 그랬죠. 아버지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었거든요. 애증에.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사고로. 그래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나 거의 뭐 양민학살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날뛰는 인간은 아닌데. 그런 정도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한 같은 게 있는 거죠. 나한테 그런 것도 해명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기회 주지 않고 떠나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결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열하게 파고드는 수밖에 없어요. 저 오바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맨날 원한이 찾다가 잠깐 만났을 때도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아빠를 만나러? 아빠는 죽었죠. 근데요? 죽었어요. 네, 아프리카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그래서 할아버지, 일가 친척, 그 아버지 다시 학교까지 다 조사하면서 결국 자기 애도하러 간 거예요. 네. 그걸 다 조사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묘 앞에서 한동안 울었다라고 자기가 썼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 과정을 오바마가 밟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랄까 용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게 있어요. 네. 맨날 이제 사회 불안이 심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완전 분리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에 그 뿌리가 나한테
없다는 그 느낌을 갖는 거 좀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감정이고, 그러니까 용기 있게 만난 거인 것 같아요. 저도 아빠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쓰러져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언이나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걸 제가 이제 어렸을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좀 더 이제 그때는 사실 저도 저한테 미쳐 있었지 아빠는 뭐 미운 것만 보이지 이럴 때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하고 대화를 충분히 못 나눈 게 10년 넘게 가더라고요. 한참을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 공부를 하니까 자기 작업하면서 그 당시에 심리극 통해서 아빠 상은 그러니까 상 치르는 거 상 치르는 거를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아빠도 돼보고 엄마도 돼보고 그 당시에 뭐 아빠 친구도 돼보고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내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나쁜 놈들 역할도 다 돼보고 해봤더니 그제서야 그 아빠의 죽음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더라고. 그전에는 이게 죽었는지도 사실은 느낌이 안 오게 미해결로 완전히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미해결로 있는 거. 근데 그 드라마 하고 나서 많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실제로 많이 용기 내서 푸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 가진 연민, 본인에 대한 연민도 용기 내서 만나시고요. 뭐 아버지에 대한 이런 것도 상담이든 아니면 그 심리극 같은 거 하시면은 뭐 많은 분들을 다 불러다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좀 통해서 미해결된 마음을 조금 해소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랑 푸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랑 네. 제가 아버지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아, 엄마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장난 있어서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만날 때마다 무슨 어떻게 그게 너무 신기해요. 뭐 팬 얘기를 해도 아버지랑 연결을 해요.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한참 들어드리지 네. 어머니가 마음을 풀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상황이면 엄마를 괜히 건드렸다가 엄마하고 아빠 얘기는 아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하고 나만 하세요. 하긴 제 생각에 언니는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언니도 비슷한 처지잖아요. 그렇겠죠? 그건 몰라요. 아, 다를 수가 있어요? 가족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은 가족이랑 얘기하는 거 조금 더 맹구진 언니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많이 아니요 저는 언니들이랑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언니들도 아빠를 싫어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를 꺼내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저희 언니들은 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금 이혼하셨는데 엄마 앞에서 저는 아빠 얘기하거든요. 아빠 앞에서도 엄마 얘기를 하고 근데 언니들은 야 너 그 얘기 왜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 지금 지난번 만남 때도 그 얘기를 해서 아니 언제까지 아빠 앞에서 엄마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저희 언니들도 따로따로 만나서는 잘하시지만 뭐 본질적으로 해결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겠죠. 얘기하는 게 가족이랑 얘기하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한번 뭐 아직 저희는 잘 모르니까 관계가 더 좋으시고 이러면은 얘기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찾아가셔서 조금 조금씩 기억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정리해야죠. 네.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혼자서도 가능한 건가요? 혼자서도 치열하게 하면 되긴 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너무 애쓸 만만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너무 고생할 것 같고 그리고 우선 지금 본인이 뿌리 뽑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다 왜곡된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부정적으로 느끼고 이러니까 왜 뿌리가 뽑혔겠어요? 뿌리가 잘 있고 그걸 잘 찾는 것뿐이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용기 내셔가지고 튼튼한 뿌리 다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방법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그 상담 외에 그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죠. 그 부모 관계를 다룬 책들을 좀 보시면 좀 도움 될 수 있죠. 아 거기 이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사례들이 나오니까 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오바마가 책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보시죠. 아 제목이죠? 오바마 심리학을 말하는 거. 노무현과 오바마가 꿈꾼 세상. 아 거기에 이제 오바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기 숙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아. 그걸 제가 썼거든요. 네, 노무현과 오바마가 꿈꾸는 세상. 꿈꾼 세상. 꿈꾼 세상. 세상. 그렇게 진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례 들으면서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고무관계 대비해 보면서 그런 거 좋겠네요. 그런 관련된 서적도 좀 읽으시고 방송도 좀 찾아보시고 저는 이 유튜브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버려진다는 감정이 이겨내기 어려운 상처. 이 말 한마디로 촥 이렇게 올라온 게 한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안 나는 게. 그래서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그런 이제 생각들을 거쳐 보시고 또 어려운 게 터지면은 늘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 힘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마음을 굳건히 먹으시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굳건히 먹고 천천히 먹고 네,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러한 미칠 것 같은 사연들, 고민들 저는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아도 글을 한번 써보시면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지 고민은 뭔지 이런 걸 정리해보시는 과정으로 겪으셔도 좋겠네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소소한 고민들도 너무 좋습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 업로드 됩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